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각을 하고 있는 작가 조미영입니다. 네, 작가 조미영. 네, 네. 반갑습니다. 퍼포먼스도 하고 있어요. 네, 퍼포먼스도 하고 있어요. 네. 네. 와, 재능이 많이 차요.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그런가요? 네. 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네, 저도요. 작년에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 때요? 네. 사실 저는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어요. 네, 코로나라고 해서. 네, 왜냐면 작가라는 네.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네. 원래 혼자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원래 혼자서 고립되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고립되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큰 변화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서 네, 집에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야 했었죠. 아, 집에서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다행인 게 우리 아이들은 좀 커서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아니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네.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먹을 것만 좀 챙겨주면은 제가 작업실로 출근할 수 있었거든요. 아, 오전에 먹을 것만 챙겨주면은 오후에 작업실 갈 수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작가님 결혼하시고 한 아이의 엄마이시고 두 아이예요. 엄마이시고 네. 남편의 아내 그리고 작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네요. 네, 맞아요. 네. 거기다가 네. 며느리. 아, 맞다. 며느리 좀 며느리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친정의 장녀. 아, 친정의 장녀이세요? 장녀인데 네. 장남 역할도 장남 역할까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도 네, 장남이에요.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네. 이게 이제 장남이나 장녀한테 기대되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둘 다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어머님이 되게 뿌듯해 하시겠어요. 네, 의지를 많이 하시죠. 댕댕이 가겠다. 그래서 저는 좀 힘들어요. 좀 힘들어요. 좀 힘들어요. 부담 되죠. 그럼요. 네. 그래도 대단하세요.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 든든함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잘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 하셨어요. 원래 그런 역할을 네. 기대받고 그런 역할을 기대를 받고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네.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여기 이 공간에 조미영 작가님의 작업체인데요. 굉장히 뭐랄까 조용하고 지금 초이 들리세요? 네, 들려요. 새초이가 어떻게 들리세요? 조금 시끄럽게 들려요. 아, 시끄러워요? 요즘에 저 그 집에서도 느끼는데 새들이 좀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집에서보다 여기가 있을 때 초이가 둘 다 요즘에 이제 그 사람들 사는 지역에 있는 새들은 목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참 그 저희 주변에 있는 새들은 추억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총에서 하자면 쨍쨍쨍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몇 개 들어요. 맞아요. 네. 아 혹시 그 새 소리를 한번 조용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새 소리요? 네. 오. 네. 지금 총이 둘만 더 조용히 한 거죠? 네. 네. 와. 정말 총이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네. 오, 지금 막 시끄러워. 처음에는 그냥 이미지를 그리려고 했는데 네. 내가 이거를 선을 그을 때 그 새 소리의 박자의 리듬에 맞춰서 제가 그었어요. 아, 새 박자에 맞춰서 그었어요. 맞춰서 그었어요. 네. 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재밌어요. 네? 제가 재밌어요. 저도 보면서 아, 저도 박탈 느꼈어요. 네. 지금도 들리네요. 아, 여기 저 작업을 하실 때 주 혼자 저 작업하시잖아요. 네. 혼자 있으면 내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면의 소리라는 그 있지니까 이게 궁금했어요. 내면의 소리 작품을 만드는 저 어떤 생각으로 표현하지만 하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저는 뭐 특별히 여기 작업실에서 작업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평소에도 내면의 소리를 되도록이면 들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네.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네.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모르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불편한 감정 같은 네. 게 들었을 때 네.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때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때 네. 그 이제 감정의 정체가 뭘지 감정이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감정의 정체 감정의 정체. 네. 내가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네. 그거를 조금 말로 언어로 네. 설명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감정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언어로 풀어내는 거죠. 예,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다. 기분이 갑자기 조급해졌을 때, 네. 급해졌을 때, 아 내가 욕심이 나는구나. 내가 욕심이 나는구나. 욕심. 욕심이라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네. 빨리 뭔가를 지금 욕심내고 있구나. 욕심내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런 감정이 왜 들었는지를 좀 살피려고 노력해요.
여기 와서 특별히 조각으로 뭔가를, 그러니까 되게 오전 시간을 바쁘게 보내고 이제 작업실에 와서 보통 한 작업실에 한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좀 되게 여유 있어요. 와서 많이 놀기도 하고 놀아요. 맞아요? 아까 말했던 말처럼 말고 했죠?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여유가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4시간, 5시간을 와서 온전히 작업하지도 않고 4시간, 5시간 말처럼? 오전에 뭐지? 좀 되게 느슨해요. 든든해요. 느슨해요. 굉장히 파워하게 보내는 호차 같은 맞아요, 느낌이에요. 맞아요. 느슨해요. 굉장히 마음이 안정되고. 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되게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들거든요. 시간과 가족을 노동력이 많이 들어요. 근데 계속 몸을 쓰는 거잖아요. 몸을 쓰는 것 중에 손끝을 이용해서 계속 쓰는 거다 보니까 좀 손을 많이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되게 명상적인 데가 있어요. 제 대부분 작품하는 과정 자체가. 그래서 되게 그냥 이 반복적인 행위들이 나를 되게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반복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실 바깥에서의 어떤 나의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복잡함이나 뭐 의무들이나 의무, 엄마 역할, 뭐딸 역할 이런 어떤 그런 역할에서 그런 역할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같은 게좀 많이 풀려요. 뭐랄까 해방감 같은 많이 해소돼요. 정리도 많이 되고, 정리, 정리도 많이 머릿속에 돼서 있는 생각의 정리도 많이 되고, 그리고 작업하는 과정이, 작업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어떤 의도한 이야기나 형태를 담긴 하지만, 형태를 잡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맨 처음에 갖기는 하지만, 아니 맨 처음에는 시작할 때 하지만, 이제 그 작업 시간이 쌓이고, 시간이 쌓이고, 시간이 작업하는 시간이 이제 반복되고,
작업하는 시간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예. 조금씩 이제 변해요. 아 변해요. 예 네. 변해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예. 되게 자연스럽고 예. 그거를 예.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예 정말 멋있네요. 이 새 소리 들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건데요. 작가님 작품권 볼게요. 예, 앞으로 어떤 작가님 포옹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래에 뭐 희망적인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건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그냥 펜으로 포옹해보실래요? 이미지를요? 네. 중심에서 바가지로 빠져나가는 거군요. 네, 네, 좀 두루두루 원의 형태도 생각했고 원 동그란 형태 네. 그리고 방향에 상관없이 어떤 균형 잡힌 바다에 상관없지 방향에 상관없이 방향에 상관없이 균형 잡힌 어떤 모습 균형 잡힌 어떤 모습 네. 그리고 색깔도 네. 밝은 색깔 네. 쓰고 싶어. 에너지. 네, 네. 에너지가 느껴지고 싶어. 오렌지 빛. 네. 멋진지 네. 그림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한 작가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